이제 우리 창세기 25장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구할 때는 아브라함의 연세가 약 140세였습니다. 그가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40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가 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장가를 들었는데 아무리 빨라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후처를 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합계 아브라함의 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그의 정처였고 그 다음에는 그의 첩으로서 하갈에 있다가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해서 쫓겨나갔고 그 다음에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 후처인 그두라를 또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40세가 되었으면 혼자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아들, 며느리 따로 살게 하고 나이가 많고 혼자 거동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떨 때 향년이 175세니까 140세면 아직까지도 37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쟁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대개 보면 제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면은 이제 노인이니까 막 혼자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노인이 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른을 모처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올해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대짜호짜라 절복하는 말이 조 목사 나 장가 보내줘 그럽니다. 근데 예? 그 어른 사모님이 근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니 90이 넘은 어른께서도 장가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 나는 남자 아닌가? 나는 밤에 잠은 안 오고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서 너무 외로워서 운다. 근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나 늙었다고 해서 날 장가를 안 보내주는데 조 목사 같은 사람이 말을 좀 해줘가지고서 날 좀 장가보게 해줘야지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난 제일 처음 농담인 줄 알고 진담입니까? 아, 내가 왜 농담을 해? 진담을 하지.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아드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 효도한다고 밥만 먹이면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밤에 외로워서 혼자 앉아 우시는 어른을 장가를 보내드려야지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아드님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게 연락이 왔어요. 그 왜 연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조 목사가 우리 아들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 장가 보내라고 하면 틀림없이 누가 그러더냐 할 것이고 조 목사는 당신 아버지가 부탁을 하더라 하면은 우리 아들이 와서 두 말 하지 않고 날 보고 노망했다 그럴 거라. 승한 사람으로 안 보고 노망했다 그럴 거다. 자기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늙은 사람을 이해를 하지는 못한다. 그게 틀림없이 90이 넘은 영감이 장가두겠다고 하니까 이 노망을 했다고 해가 내가 창피를 당할 것이니까 그만 말 안 해주는 것이 좋겠다. 노망했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끝까지 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가 천당을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말 안 해줘도 좋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느낀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노인들이 혼자가 되면 굉장히 외롭단 말입니다. 누가
잠자리 피워주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옷 입고 옷 벗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의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시거들랑 어머님이 세상을 떠시거들랑 옷장 장가를 보내드리십시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아들을 많이 둔 아버지는 노인이 되니까 아들들이 대개 합쳐서 쉽게 장가를 보내는데요 딸들이 많은 집안에는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내가 중매도 여러 번 써봤는데 그런 곳에 막 딸들은 영감 미쳤다 미쳤어 우리 어머니 한 분만 있었으면 데리고 살았으면 됐지 이제 영감이 뭐 깨끗하게 혼자서 살다가 죽으면 됐지 뭘 장가는 무슨 장가 이게 뭐 딸들은 이건 절대로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딸이 많은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들하고는 솔직한 말로 의논을 해도 아들들은 허물이 안 됩니다. 아들들은 잘 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봐도 우리 어머님이 먼저 천당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을 장가를 보내는 것은 별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먼저 천당 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시집 가는 것은 내가 절대로 반대하겠어요. 그 어머니를 내가 집에 모시고 내가 살지언정 어머니 시집 가는 것은 내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장가 보내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 시집 보내는 것은 내가 허락을 할 수가 없다. 마음에 거부 감정이 생겨서 도저히 허락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아버지가 시집 가기가 장가 가기가 힘들고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어머니가 시집 가기가 힘이 듭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40세 또다시 장가를 가서 후처를 둬서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 많이도 낳았지요.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으니 아들만 6을 낳았습니다. 140세 장가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열두 방백이 태어났습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두라를 통해서 이렇게 여섯 아들이 또 많은 자손을 낳죠. 그래서 나중에 중동 일대에서 솔직한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서로 물고 서로 찢고 죽이고 굉장한 살상이 났었죠. 이러므로 결국에는 중동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간에 끊임없는 살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모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자손도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통해서 여섯 아들을 낳았고 그 많은 자손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만 하나님이 태간 백성으로 삼아서 유대민족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르다 선민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불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유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마오메트 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유대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택함을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이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도 이삭으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 일어나고 어떤 일이시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놓치면 생명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놓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 오직 이삭만 그의 혈통을 잇는 자손이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 모든 것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들에게 상속을 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적으로 준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예 이삭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괴롭힐까 싶어서 아브라함은 다른 서자들은 얼마간 재산 주어서 자기 생전에 동방으로 즉 동국으로 다 흩어져 가도록 그렇게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께서 너의 혈통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어쩐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혈통이 이어지기를 바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병이 들어가지고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대로 숯불 꺼지듯이 싹 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암이나 그렇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성인병 말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싹 숯불 꺼지듯이 그냥 꺼져버린 이렇게 죽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죽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주 흉악한 병이 들어가지고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복도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복을 받는 것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음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였으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먼저 첩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무로 첩을 통해서 낳았지만은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아버지가 그 어머니인 하갈과 함께 물 한 푸대 들머지고서 쫓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마음에 원한이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나를 물 한 가죽 부대 어깨에 걸머지워서 쫓아버릴 수가 있느냐. 평생에 원한을 가질 만한데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원한이 졌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 원한은 사라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원한이란 세월이 흘러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부모 자식이 하는 남남끼리는 무서운 원한에 사무치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는 약간 원한이 들었다가도 그 원한이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떴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었습니다.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지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 이혼을 했는데도 자식이 없이 이혼을 한 사람은 그건 뭐 제기불능이요. 다시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데, 자식이 있고 이혼을 한 사람은 자식이 크고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께로 가고 또 어머니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어머니께 가고, 그래서 자식의 밧줄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저 나중에 도로 합쳐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 자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인연의 줄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부부간에 남이 되어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인과 장모를 보아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장인과 장모가 이혼해서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 넘도록 그들은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장인은 따로 장가 들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서울 시내에서 살았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내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서로 말 한마디 없고 서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처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에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장가 결혼식 식전에도 우리 장인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뭐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물론 내 말을 들었지만은 우리 처남들에게도 내가 무섭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 간 줄 아는데 나중에 처남들이 머리가 커져서 대학을 다닐 때 날 몰래 아버지에게로 늘 살짝살짝 다녔어요. 아버지에게로 다니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있고 이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자식들이 다 머리가 커지니까 별 도리 없이 그 자식들의 연결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최 목사님이 내 살아생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본다. 난 절대로 안 본다. 그러던 분이 결국에는 다시 재결합해가지고서 우리 장인 께서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일하다가 천당 가셨고 가족이 합치신 걸 보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자식이 없었을 때는 절대로 합칠 수가 없는데 자식이 또 어릴 때는 합치지 않아요. 나 자식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결국에는 사랑해 줄 사람의 줄에 끌려서 부부가 서로 만나지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여러분 원한이 있진 같지만 부모 자식 간의 원한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용서해버립니다. 여간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저 몰라서 저렇다고 다 없애버려요. 그러나 남하고 원한이 지면 두고두고 되짚고 두고보자. 부부간에 서로 원한이 져도 두고보자. 같이 있으면서 네가 나에게 이랬지 두고보자. 그런 시민이 생기는데 자식하고는 그런 게 안 생겨요. 나도 자식 길러보라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 이제 장가 들어서 밖에 나가지만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남들은 앞에서 내게 대한 불평을 말한 것을 또 남이 와서 일러줘요. 조 목사님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불평을 심히 말하더라. 그 들으면 내 속으로 이놈 자식 괘씸한 놈 있나.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서 아버지 흉을 보노. 이놈 한번 쥐어 박아볼까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막 밉지가 않아요. 막 밉지가 않아요. 아이고 막 자기 마음속에 좀 끓이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 밉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형제가 가서 내게 욕을 했다, 내 친구가 다른 데 가서 욕을 했다면 아마 두고두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두고 보자. 네가 어디 한번 보자. 나도 언제 너 한번 콧등을 때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진합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진해요. 쉽게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을 보면 크게 느껴요. 이스마엘 같으면 얼마나 원한해졌습니다. 울며 울며 그 어머니와 함께 정처 없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래도 아버지 죽을 때 초상치러 왔었습니다. 와가지고서 육으로 말하면 그 동생인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것을 보게 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와 근처에 가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바르면 하는 일이 다 꿰어 들어갑니다. 자꾸 꿰어 들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꿰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 하는 일마다 안 될 일들이 술술술 풀려갑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신명기 15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5장.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15장. 찾으셨으면 신명기 15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아직 말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부터 하나 둘 셋.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면 뭐가 없겠다고요? 예? 가난한 사람이 없겠다 그랬지. 한번 따라 말씀했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복하면 그건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안 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남에게 꾸지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 남을 치리할지라도 남에게 치리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죽음의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이삭에게 복을 주었으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가장 큰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은 두고두고 이 육신이 가루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은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치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있으면 몸이 병들어 아프더라도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요양소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이 건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해서 사는 것, 이거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영혼의 축복을 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물질만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히 복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박살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어 오도 가도 못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날 살려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큰 은총을 베푸실 것인데 대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육신을 치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치고 육신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회개를 하고 부르짖어야 비로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서자에게도 축복을 주었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서자 즉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자손에게도 축복을 주어서 열두 방백이 태어나겠는데 그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열두 숫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실 때 열두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후손으로서 야곱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열둘 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태간 숫자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수울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한 것은 사라가 90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찌나 아들을 사랑해가지고서 아들을 점령을 해버렸던지 절대로 다른 여자하고 이삭을 나누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그 옹고집스러운 사랑 때문에 이삭이 장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어머니가 선을 안 보여주니까 그리고 다른 여자 근처도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꾸리 수염이 나도록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자 얼씨구나 좋다고 장가를 드린 것입니다. 그 내가 두고두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과부의 외아들 만침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지적해서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과부가 되시거들랑 그 외아들 좀 불쌍히 느끼십시오. 그냥 아들 삼아 남편 삼아 내리 움켜쥐고 그만 위해서 산다고요. 대개 다른데 뭐 직장이 없고 자기의 추구하는 것이 없으면 자기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산다고. 그런데다가 며느리라는 다른 여자가 하나가 떡 침략해서 들어오면 이제는 결사적으로 그와 싸운다고. 응? 저걸 막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은
이래서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그 투쟁이라는 것은 피눈물 나는 싸움입니다. 그건 아주 몸서리 치는 싸움이요. 저는 이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은 과부의 외아들과 그 시어머니 며느리 간의 싸움인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신앙 가운데 있어도 그것만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외아들만 데리고 과부가 되신 우리 자매님이 계시거들랑 천배 만배로 양보를 하시고 그저 내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정 주님과 함께 못 살겠으면 도로 시집을 가십시오. 그러더라도 그 고부 간의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만은 피해야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머니 편도 못 들고 자기 아내 편도 못 들고 별 도리 없이 자식은 또 방종을 합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자기 혼자 점령할 수 없고 아내도 자기 혼자 점령할 수 없고 두 여인의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만 방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어머니 때문에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 40세 비로소 자기의 사촌 조카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사촌의 딸 리브가는 사촌의 딸입니다. 그러면 사촌 조카죠. 조카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아기를 못 낳는 부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아기를 낳게 해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로 저희 목회 가운데서 어린 아기를 이학적으로는 도저히 못 난다고 선고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 기도해 주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를 얻게 하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잉태치 못한 여인으로 아기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오늘날 또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자녀를 얻지 못하시는 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어떤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결혼한 지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에 저를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불임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얻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리브가가 어린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이삭이 마음에 결정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그런데 리브가가 첫아기를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 쌍둥이를 잉태했으니까 배가 아주 남산만한데 뱃속에서 자고 두 놈이 싸우니까 그 참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냥 뱃속에서 안 싸우고 혼자 해도 큰일인데 발로 자고 차사서 어린애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배가 옆으로 나왔다가 저리 나왔다가 발로 탁 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린애기를 가진 부인하고 안 살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나도 우리 희재 가졌을 때 보니까 이놈이 그냥 얼마나 세게 차는지 밤에 우리 집 사람 옆에 있다가 내까지 몸이 들썩한다고 그냥 발로가 그냥 탁 차버리거든. 그러니까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 하나가 뱃속에 들어와서 차도 그런데 둘이가 서로 차고 싸우니 리브가가 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병원도 없고 한데 제왕절개수술도 할 수 없고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리브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러면 어떻게 견디겠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주신 너희 뱃속에 벌써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벌써 내 태중에 있고. 그런데 큰 자가 그 동생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여기 에서와 야곱이 서로 형제간에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웠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예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예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선한 예정대로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예정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예정을 해놓았는데 그 성격을 봐서 벌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활활한 사람이 있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 이해심이 좁은 사람이 있고 이 성격이 여러 가지 우리의 운명에 닥쳐오는 것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그 길로 뻗어나가고 선택을 잘못하면 아주 험한 산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올바른 길을 택하면 신장로를 가고 잘못된 길을 택하면 바위투성이의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성격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에서와 야곱은 그들 성격이 그들이 가는 길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뒤에 가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잔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요. 에스는 즉 에돔 붉다는 말인 것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란 말은 무슨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형의 발꿈치 뒷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그하니 자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에서는 성격이 아주 사나이답고 활활해서 그가 자라자 말자 활을 가지고 화살을 전통에 꽂고 산에 가서 사냥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과 들을 뛰어댕깁니다. 그래서 산에서 노루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돼지도 잡아와서 그래서 슥슥 요리해가지고서 그 피도 먹고 그 다음 그 고기도 아버지에게 요리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는 사나이다웠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리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것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에서는 그저 밥 먹고 일어나서 사냥하고 되는 것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냥하기 좋아 안 했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조용해서 늘 어머니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빨래하면 같이 빨래해주고 어머니가 밥하면 부엌에서 같이 불태워주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 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곁에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분이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그 아버지 이삭을 낳은 이야기라든지 이삭이 모리아에 가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혈통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와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야곱은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가계의 그 혈통 문제도
야곱은 자세히 들어서 굉장히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혈통은 어머니를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손은 유대민족으로 안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민족이면 그 자손을 이스라엘에 가면 그대로 시민권을 줍니다. 그와 같이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자손들에게 막대합니다. 더구나 신앙은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서 신앙이 전달됩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너희 외조부 로이스 속에 있더니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신앙이 너희 속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성격이 차분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나 이것을 많이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어찌하든지 이 가정에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는 에스를 통해서 흐르겠는데 에스가 장자거든. 근데 자기는 차자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거 다 따질 필요 없고 뭐 혈통이 다 있나 돼지나 한 마리 잡았으면 더 좋겠다. 아직은 노른 한 마리 잡아서 슥슥 고기를 빼서 구워 먹으면 그게 낫지. 뭘 동생같이 꾀재재하게 앉아가지고서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아버지 이삭이 어떻고 그 다음에는 혈통이 어떻고 아니 그런 것도 사나이 답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쓰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그하니 이삭은 애쓰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애쓰는 바랐고 야곱은 어머니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어머니 사랑 받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을 받은 애쓰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의 혈통을 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어머니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박살 납니다. 아버지에게 아무리 잘못 보여도 어머니가 자꾸 중계를 쓰면은 아버지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머니하고 딱 마음이 털려놓으면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식을 참수하고 뒤틀어놓으면 그 자식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머니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손들이 어머니를 잘 받들고 어머니에게 잘 보이는 것이 역시 아버지에게 잘 보이는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어머니 제껴놓고 아버지만 붙잡으면 된다고 하면 그건 아주 박살납니다. 그래서 에스가 어머니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직통한다고 해서 그냥 사냥한 고기를 구워가지고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아버지만 좋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에게 밑비었다가 박살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좋아하는 야곱을 잘 받들어가지고서 결국에는 자기 남편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후손이 되게 하도록 혈통을 잇도록 하는 그 일을 어머니가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야곱이 이제 어머니 도와서 북에서 아주 죽을 수었어요. 막 콩 죽을 수은 것입니다. 붉은 죽이니까 에서가 드레스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아주 배가 고프고 기운이 지나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죽 좀 자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즉 붉은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자 보십시오. 늘 마음속에 내가 장자가 못된 것을 원한으로 삼고 있다가 장자가 될 기회를 늘 노리고 있다가 형이 와서 아유 그 팥죽 좀 내게 달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 기회를 놀라서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내가 팥죽 하나 줄 테니까. 그건 야곱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서 가문을 존중이 느끼고 혈통을 존중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십시오. 에스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혈통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고 차자고 까짓 것 그게 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
이것이 바로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요 야곱은 신앙의 사람인 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서의 성격과 야곱의 성격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야곱은 차분한 성격에 하나님과 가문을 중용히 여겼기 때문에 야곱은 그 성격대로 자기 올바른 선택을 했고, 에서는 육의 사람이라 활기차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하나님이나 가문의 전통을 결로 귀중히 하는 얘기는 아주 성격이 조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대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아도 팔아도 너무 허무하게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하고 나의 장자의 명분을 내 동생 야곱에게 주노라. 그러한 다음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얼씨구나 좋다고 막.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간단히 인생을 결정을 잘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팔기도 하고, 지위 때문에, 세상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팔기도 하고, 자기 마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일시적인 성급한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을 팔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30년의 목회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그 일생을 파멸에 처하게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잘났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선택을 잘했습니다. 정말 지금 30년 목회 속에 내가 선택을 잘못할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선택을 잘했습니다. 제가 머리에 뚜렷이 들어가는 것은, 불황동에서 개척을 하고서 교인이 한참 모일 때 그때 돈 라이스 목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돈 라이스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개척교회라는 그 어려운 가운데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저에게 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때 한참 월남 전쟁이 일어나서 월남이 괴로울 때였었습니다. 날 보고 같이 월남에 가자고 그랬었습니다. 월남에 가서 그 월남 전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사가 되라. 그런데 내가 개척교회 때 하도 괴로워서 배도 고프고 춥고 그리고 내 장차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천막 치고 가만히 위에 앉아가 내가 뭘 합니까? 그래 내 앞날이 아주, 내가 월남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우리 개척교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가지고서 나는 돈 라이스 목사님과 함께 월남으로 떠나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그 가난하고 헐벗은 그 빈민굴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 남아서 참 저와 운명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막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들고 나서 막 돈 라이스 목사님을 보고 나가라고, 왜 우리 와서 우리 전도사 뺏어가려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천국 간 빌립 장, 그 후에 장로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그때 남자 집사로 하셨는데 아예 그냥 와가지고서 뭐 이놈의 코제이 목사 뭐 이런 게 와가지고서 우리 전도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러면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내가 월남으로 따라가겠다는 것은 월남의 사명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춥고 배고프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피해보고자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월남에 가면 존수가 있을랑 싶어가지고 그래 월남을 가려고. 그런데 교인들이 막 땅을 치고 울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월남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월남을 안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월남 갔더라면 나 박살 났어요. 위기 일반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데 월남을 안 가고 불황동에 그대로 남아있었어. 교인이 600여 명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시내문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제가 선택에 중대한 것은, 제가 불황동에서 교인 600여 명을 거느리고 목회를 한 내가 서대문에 나올 때 서대문에 미국 하나님의 성위에서 존 허스턴 목사님을 보내가지고서 그곳에 땅을 사고 철골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만 내 힘으로는 서대문 땅 사고
철골로 건물 지을 힘이 전혀 없어.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불황동 가만히 뜨기 위해 있는 사람이. 그런데 내 일생에 중대한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시던 목사님이 나와 함께 목회를 하자. 그래서 서대문에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지어서 제가 불광동 교회를 사임을 하고 서대문으로 나왔는데, 서대문에 나오자마자 허시던 목사님이 나를 자기 개인의 통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이제는 강도권도 잃어버리고 3년을 허시던 목사님이 나를 통역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건 뭐 주일날 나와서 늘 통역만 하고 수요일날 또 통역만 하고 금요일날 통역만 하고 사람이면 아직 죽겠어요. 왜 내가 직접 목회하던 사람이 목회를 저버리고 이제 통역만 하고 허신 목사님 시긴도 따라다니는데 내가 나중에는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깡통을 차더라도 난 내대로 독립해 나가겠다. 내가 이게 뭐냐, 목회하던 사람이 미국 사람 통역이 돼가지고 그것도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내가 신바람나게 통역을 했는데 통역할 때마다 죽겠어. 왜냐면 나보다 더 못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나보다 훨씬 설교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 큰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 설교를 통역을 하려고 하니까 뭐 설교 통역하다가 말고 막 확 지어받고 싶은 생각이 막 몇 번이나 나요 그냥. 세상에 여러분, 내 그런 감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역하다 말고 중간에 가자면 확 지어박아버리고 그냥 막 성인식 탁 뜯어버리고 막 네 갈 대로 가라, 난 내 갈 대로 간다만 이래가 싶은 시간이 뭐 이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못 견디겠어서 내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고 도로 불광동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도로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더라도, 깡통을 쳐더라도 내 스스로 목회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기도를 굉장히 괴로웠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최하실 목사님도 우리 따로 나가자 그러고 우리 집 사람도 따로 나가자 그랬어요.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야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뭐 잘났다고 통역하는 게 그렇게 괴로우냐. 여기 와서 꿈쩍 말고 통역해라. 네 지금 나가봤자 네 빈손 들고 가진 건 뭐냐, 지금 가면 거지 대장이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이 서대문 내거리에 이 땅에 이 건물을 세운 것, 이거 미국 사람 항상 한국에 살지 않는다. 미국 사람은 여기 있다가 떠나가면 그 다음은 네가 여기에 오랫동안 수호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 차지가 된다. 이 발판 안 잡고는 너 앞날이 새카맣다. 이 발판 놓치면, 이 귀한 발판을 놓치면 너 앞날이 새카마니까 여기서 죽었다 하고 순종해라.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여 박히기든 주여 박히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너 때가 온다. 근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렇게 말해. 그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통역했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하고 난 다음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 아무것도 빈손 든 놈이 무슨 큰 소리냐. 그래서 그냥 죽었다 하고서 열심히 제가 통역을 하고, 그 다음 허 목사님이 이제 휴가차 떠나든지 또 안식년 떠날 때는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허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고 난 다음 1년 동안 제가 혼자서 목회를 했는데 그냥 교인이 막 늘어나가지고서 한 3,000명 되던 교인이 만여 명이 되었어요. 교회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오니까 그 다음에 교회 재직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허스턴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당신 선교사로 남아있어라, 우리는 이제 당신의 설교 안 듣겠다.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허스턴 목사님 별 도리가 없어가지고 그만 그 뒤로는 자기가 협동 선교사가 되고 내가 그 교회 아랫목을 차지하게 됐어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대문에서 제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나갔더라면 지금 별 수 없는 불출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배경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발판을 잡아 우리 성도가 약 18,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여의도로 나올 수 있는 발판이 잡힌 것입니다. 사람은 이 발판을 잡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독불장군 절대로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늘 신세를 진 사람을
붙어라 하면 내가 두 사람을 뜹니다. 내가 신세를 진 사람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존 허스턴 목사님. 지금도 존 허스턴 목사님 나오면 나는 굉장히 깍듯이 그분을 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내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보다 비열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나중에 높아지고 훌륭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자기가 어려울 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성공 못해요. 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두고 은혜를 갚아야 될 분이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존 허스턴 목사님. 그 두 분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물론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은혜 갚는 것은 우리 마누라 잘 때가 받들어주는 것이 은혜 갚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존 허스턴 목사님도 제가 시간만 있고 기회가 되면은 은혜를 갚고 잘해달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에 여러분 다가오는 여러 기회 중에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 선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생이 망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 에서가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뭐 혈통으로 장자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당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천당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중대한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주다니 얼마나 자기 장자의 명분을 시원찮게 느꼈던지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과 공명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헌신짝같이 버린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얼마 세월이 지나가면 부귀영과 공명이란 다 분토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데 이제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자까지 버린 그 처지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집이냐 예수님이냐 명예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 단호하게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한지 모릅니다. 그 결과로 에서는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천당에 가면 에서 자리는 없어요. 그런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느끼고 떡과 팥죽으로 팔아버리고 에서는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값주고 사가지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식탁에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차분한 야곱이 그 성격 때문에 어머니에게 들은 그 모든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감동해서 믿음으로 실증했고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등한히하고 사냥하기만 좋아했다가 일생이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나오거들랑 세상 일과 비중해서 아무리 세상 일이 중요하더라도 세상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꼭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큰 중대한 일이 아닌 이상은 수요일 할 때 나와서 이 성경 공부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생에 굉장한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나간 동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갈 수 있는
자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 잘 뛰어야 돼요. 마라톤을 한 사람 처음에 아무리 잘 뛰다가 나중에 못 뛰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못 뛰더라도 나중에 잘 뛰어야 돼요. 우리 신앙 처음에는 미진하게 믿었어도 나중에 뜨겁게 믿어야 돼요. 나중에 그 끝에 가서 끝장을 굴리고 잘 믿어야 주님 나라에 훌륭하게 들어가지, 과거에 잘 믿었으나 끝에 가서 신앙을 버리고 희미하게 되어버리면 그는 처참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